청주 오송 역세권 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근 경찰이 관련 계좌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이 시행사 대표가 영상을 통해 주장한 문제 자금 9억 원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경 청주 오송의 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대표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영상입니다. 고해성사라고 표현하며 촬영한 영상 속에서 시행사 대표는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 A씨에게 9억 원의 자금을 건넸다고 말합니다. 대본 할 것이라고 하고 저에게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약 9억 원 정도를. 시행사 대표는 이 돈에 대해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고 밝힙니다. 어떤 청탁의 대가 또는 뇌물성 또는 어떤 업무를 잘 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 따른 책임을 다질 것이고.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 경찰은 시행사 직원들로부터 실제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조합과 관련된 계좌에서도 거액의 수상한 뭉칫돈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시행사 대표가 건넸다고 주장하는 9억 원과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 A씨는 시행사 대표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조합 시행사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를 감추기 위해 오히려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고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불법적인 돈이 오간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업 시행사와 받지 않았다는 조합장의 주장이 명백하게 엇갈리는 상황 속에 경찰은 조만간 양측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이들과 관련해 다수의 고소고발이 현재 경찰에 접수돼 있습니다. 진실공방 속에 아파트 착공이 계속 늦어지면서 애꿎은 조합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